나를 찾아가는 여행. 은계 박충선. 어머니 자궁에서 양수가 쏟아진다. 열암에서 무덤까지의 긴 여행은 출발을 알리는 기적 같은 울음으로, 흠없는 알몸으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시작되었다. 키가 자라고 뼈대가 굵어가는 내 육신은 성곽을 쌓듯 견고한 듯 하나, 내 안의 심수에 도사린 시름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에 포로되어 부르던 노래와 몸부림은 허무하여 황량한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자아의 정체성을 몰랐다. 내 의지의 걸음 앞에 수없이 높게 쌓인 모순의 계단에 진화와 창조의 대칭을 이룬 숲을 기울대며 내 존재의 밤지기를 찾아 나설 때 우연히 만난 길동무, 초라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그의 눈빛, 전이 필요 없고 보찜도 필요 없이 홀로 가야만 볼 수 있는 내면의 주체, 눈물의 강을 건너고 한의 늪을 지나 생사의 질곡을 걸으며 내 안의 사유를 알기 위해 번민으로 태워버린 무수한 나날들. 이불을 만나지 못한 아담이었으면 원죄는 없지 않았나. 신이 건태로워 만든 생명 중에 보잘것없는 우연의 산물은 아니었나. 평생을 홀로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발견케 한 길동무. 인간 시장에 현존을 거부하며 그래도 가능성의 깃발을 들어야 하는 마지막 결전의 전선에서 인간 의지보다 더 강한 영이 영원부터 나를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깨달아 기뻐 달릴 수 있는 나를 찾는 긴 여행.